자, 그럼 오늘 마지막 또 남은 시간 동안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감 전략 2대1 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쉽지가 않습니다. 어떻게 좀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? 네,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좀 시장을 이끌었던 2차전지 소재 쪽에 대한 종목들의 좀 폭락이 이어지면서 지수가 좀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어려운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 거에 반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수의 약세가 좀 이어질 수는 있겠으나 되돌림이 나올 때 반도체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래도 좀 시장을 다시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한 또 중소형 종목들에서는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등락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. 지난주 주 후반에는 좀 폭락을 했던 종목들이 오늘은 다시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사실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 관련성이 없다라고 좀 기업의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에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는 걸 보면 그동안에 좀 시장이 좀 밀려내리면서 수급이 좀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쏠림 현상들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에 대한 움직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가져보니까요.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2차전지 종목들의 약세가 그동안 2차전지 종목들의 상승세가 지수를 워낙 끌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반대로 지수 탄력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인데 앞으로 이제 이 조정이 나온 이후에 어떤 종목들로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의 움직임들을 살펴보시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이라든가 말씀해 주신 인공지능과 로봇 섹터들, 그다음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, 소비주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름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마무리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전문가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